모든 인생은 제대로 쓰여지기만 한다면 하나의 소설가입니다. 제대로 쓰여지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괜찮은 소설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고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저거는 소설감인데 나한텐 그런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요, 더 오래 살아보니까요, 승부라는 단어도 웃기지만 만약에 승부로 본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과의 비교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남보다. 그래서 비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 사람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며 나는 자동차 배기량이 몇 cc고 그 사람은 몇 cc고 이런 것들에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그런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모르게 됩니다. 왜 비교하십니까? 비교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비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저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남을 이겨야 되겠다고. 남을. 남이 뭘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내가 나를 이겨.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성공이 나타나는 거야. 옆에 친구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만 이해하지 말란 얘기야. 실제로 나중에 보면 각자의 길에서 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 나를 이기면 남은 이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이깁시다. 비교를 하는 순간 자존감 아니 그냥 인생의 전체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비교를 아예 박살내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지옥은 영원히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든 자꾸 경쟁자를 보면 볼수록 말리게 돼 있어요. 설사 비교가 필수인 곳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나만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 여기 뭐가 포인트가 있죠?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만 보는 거야. 그렇게 좌절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한 번 이겼다고 평생 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한 번 졌다고 평생 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겼을 때 오만하지 말고 졌을 때 기죽지 마라. 평상심이죠, 평상심.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부동심이라고, 안이불자에 움직일 동자, 후도신이라고 그러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 길을 똑바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속도가 더 빨라져 있고요.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이 친구 앞서가면 또 박수 쳐주고요. 남자라는 거 박수 쳐주고 땡겨줄 수도 땡겨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 사람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내가 목격한 거예요. 인생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번쯤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목격하고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전체를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잠시 거쳐간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클라이막스는 있을 거예요. 인스타 오마카세 뭐 골프 페라리 그게 인스타 때문이니까 인스타 남들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 걸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인스타. 어? 그 인스타 안에 들어있는 걔네들의 얼굴은 다 거짓이야. 가식 거짓. 보통 찍을 때만 웃고 끝나면 다시 시무룩해지. 걔네들 다 그래. 나만 불행한 것 같거든. SNS를 보면서 남은 행복한데 나는 왜 안 그런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SNS는 다 행복한 순간 혹은 자랑하고 싶은 순간만 올린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한테 만족할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욕망을 가지고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욕망이 결국 외부에서 주입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나한테 스스로 감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직업이라든가 차라든가 큰 집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다 남이 보는 시선이 강한 측면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북클씨, 필라테스, 심지어 당구, 어떤 취미도 좋습니다.
내가 안 해봤던 것을 새로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감탄하고, 그리고 그 실력이 늘어가면서 혹은 지식이 많아지면서 또 나에게 감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이건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감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갑옷과도 같은 것입니다.